저번 주 금요일 날 선취에 들어간 오픈엣지가 오늘 아침 동시호가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픈엣지 만세 만세 만만세. 오픈엣지 오픈엣지 다시 내려왔다. 들어가. 오픈엣지 다시 내려왔었어. 들어가. 9600원까지 한번 시가에 사고 밑으로 또 빠졌었는데, 살려고 하는 자와 팔려고 하는 자가 단타가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자, 오픈엣지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만원대 구간에서. 이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 오픈엣지가 만원에서 지금 미친 듯이 싸우고 있죠. 치열합니다. 치열해. 자, 지금 여러분들 코스피 코스닥이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뭔 여러분들 지금 상승하는 종목만 보고 있으니까 신나갖고 있는데, 종목들 다른 거 봐보세요. 죄다 파란불이에요, 지금. 좋은 주식을 싸게 살려면 기다리세요. 기다리고 나서 코스닥 700선 무너지고 나서 그때 우리가 생각해도 늦지가 않아요. 제가 코스닥 한발 남아있다고 지금 얘기를 드렸죠. 미국 지수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아래로 하방에 한번 크게 열리는 날이 올 겁니다. 음봉으로 한번 크게 올리는 날이 올 거예요. 우리나라도 간신히 지금 박스권, 단기 박스권 그리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단기 박스권이에요. 710에서 750 구간이에요. 여기 깨지게 되면 밑으로 열려있는 구간이 어디까지 열려있어요? 다시 650까지 열려있습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기다리세요. 중간중간에 짧은 단타는 허용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자금을 많이 투입시키는 구간은 절대 아니라는 거. 야, 우리 저번 주 금요일날 들어갔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야, 이거 지금 시간 외에서 30만 주가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느낌 좀 괜찮은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자, 동시호가 봅시다. 야, 오픈엣지 7%가 넘게 뛰어서 시작을 하죠. 오픈엣지! 저번 주 금요일날 선침에 들어간 오픈엣지가 오늘 아침 동시호가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픈엣지 만세 만세 만만세. 자, 오픈엣지가 오늘 무난하게 목표가 달성해 줄것 같죠? 오픈엣지. 좋아. 제가 그랬죠. 이거는 안갈 수도 있는데, 오늘 안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선침의 생각으로 들고 가면 좋을 것 같다. 어차피 나갈 차트인 것 같으니까 미리 한번 매수 한번 때려보자라고 해서 제가 드렸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아침에 매우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장 시작하면 바로 오픈엣지 들어갈 거다. 오픈엣지 다시 한번 들어가자. 장 시작하면 오픈엣지 들어갈 거다. 오늘 미리 공개했다. 오늘 미리 얘기했어. 9시 0분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시가에 들어간다. 오픈엣지 5600원 매수. 목표가 5770원. 손절가 5300원. 9600원까지 한번 시가에 사고 밑으로 또 빠졌었는데. 여기 채팅창에 이걸 잘못 적었다고. 조일 알미늄 말고는 안 보이는데. 조일 알미늄 따라 들어가. 윗꼬리가 안 만들어져서. 아랫꼬리가 만들어지면 들어갔을 건데. 하나 걸렸다. 9시 5분. VTGMP. VTGMP. 5600원. 목표가 5770. 손절가 5300. VTGMP. 자, 오늘은 두 개만. 오픈엣지랑 VTGMP랑. 수민아, 네. 갖고 와봐. 우리 직원은 VTGMP를 5750원, 5750원에 잡았고, 오픈엣지는 9960원에 잡았네요. 3%다 벌어놨지? 네, 벌어졌습니다. 됐어. 그 가격에서도 3% 충분히 먹어. 네. 자, 간다. 오픈엣지부터 간다. 만원대, 저 매물대가, 만원대부터는 오픈엣지가 바뀌잖아요, 호가 단위가. 호가 단위가 50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50원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물량들이 많이 쏟아져요. 만원대 근처에서. 10,100원부터 해갖고 9,950원 사이에서 매도 물량과 이게 굉장히 많이 터집니다.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터져줘야 돼요. 그래야지 만원대 안착이 확실하게 돼요. 오픈엣지 다시 내려왔다. 들어가. 오픈엣지 다시 내려왔었어. 들어가. 9,600원까지 한번 시가에 사고 밑으로 또 빠졌었는데, 살려고 하는 자와 팔려고 하는 자가 단타가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자, 오픈엣지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만원대 구간에서. 이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 오픈엣지가 만원에서 지금 미친 듯이 싸우고 있죠. 치열합니다. 치열해. VTG도 잘 봐라. VTG 자리 너무 좋다. 얘가 오늘 거래량이 지금 전일 거래량 대비 10배가 넘게 터져주고 있어요, 지금. 자, 지금 여러분들 코스피 코스닥이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뭔 여러분들 지금 상승하는 종목만 보고 있으니까 신나갖고 있는데, 종목들 다른 거 봐보세요. 죄다 파란불이에요, 지금. 사마 알미늄 말고 아까 내가 아침에 알미늄 고민한 종목 하나 있었는데 뭐였었지? 조일 알미늄이었어? 조일 알미늄 차트 보세요. 조일 알미늄을 내가 오늘 왜안 들어갔냐면, 이게 갭이 떴잖아요, 아침에. 근데 이 갭을 못 메웠어.
싸웠어. 이게 아침에 시작하고 나서 좀더 많이 빠졌다가 갭을 다 메우고 음봉이 나왔으면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갭을 많이 못 메우는 상태에서 그냥 움직이길래 에이 차라리 이것보다 다른 종목 보는 게더 낫겠다 싶어서 안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좀 제가 그림을 그리자 그런다면 자 종목이 이렇게 있어요. 다음날 갭을 떠. 근데 여기 갭이 이렇게 발생했잖아. 그러면 이 갭을 메워주고 가는 움직임 이게 나왔다 그런다 그런다면 들어갔을 건데 음봉에서 이게 안 메워졌어. 그래서 내가 그냥 들어갈 바에 다른 거 보자 그러고 그래서 그냥 쳐다만 보다가 패스한 거예요. 야 너희들이 맨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내가 직접 하나 종목 샀다. 어? 너희들이 맨날 올라가는 거 추천하니 어찌니 말이 많아가지고 야 올라가는 걸 추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을 하게 되면 들리는 순서에 의해서 전부 다 시장가로 제끼니까 종목들이 순간적으로 급등이 나오잖아. 그래갖고 내가 지금 그거 증명하려고 종목 하나 샀다. 종목 내거 따로 뽑아가지고 뭔지는 안 알려줄 거야. 내 개인 매매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 샀다. 수익 내면 알려줄게요. 모의 투자야 모의 투자. 여기 종목명 안 나오지? 차트만 보여줄까? 그러면 차트만? 일봉 차트예요. 어때요? 차트 보니까 어때요? 이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개인적으로 한다 생각하고 들어간 거니까. 다 가라! 살펴들어 들어가세요. 내일 만나요. 오픈엣지하고 VTGMP는 매수가 대비 2.5% 수익 나면 알아서들 다들 던져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알겠죠? 들어들 가세요. 안녕! VIP 가입 문의는 회사로 전화 주세요. 안녕!